자, 고롬 하나은행 한국오픈 방야리그 드디어 2부의 문이 활짝 안 되는 거 명심하면서 자 2라운드 웨스트 위즈에서 경기 시작합니다. 자 2라운드 웨스트 위즈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임재웅 선수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죠. 17언더파로 이 웨스트 위즈 맵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웨스트 위즈 맵은 그 위즈 위즈 맵을 약간 변형한 그런 맵인데 네. 난이도가 마찬가지로 핑크윈드와 마찬가지로 별 하나 난이도가 별 하나 맵으로 무난한데 이제 핑크윈드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장애물이 많은 그렇죠. 네. 그냥 별 하나를 받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버디를 잡기에 초보 유저분들이 하시기에는 뭐 별 하나답다라는 생각이 들죠. 좀 쉽습니다. 네. 그러나 소망으로 홀인을 노리고 뭐 요럴 때는 은근히 걸림돌들이 그렇죠. 조금씩 더 있거든요. 핑크윈드보다는 응원단까지 오셨고 게다가 한창호 선수까지 한창호 선수 굉장히 잘 치신다고 얘기를 잘 치시는데 들었는데. 오늘 컨디션이 네. 아까 보셨다시피 네. 아, 뭐. 그래도 또 마음을 나오네. 비우고 쳤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구나. 백스핀으로 돌려보는데 백스핀 아 0.45야드 아 또 깻잎 정말 네. 너무 자주 나와요. 임재영 선수 특기가 백스핀이에요. 네. 백스핀을 정말 잘 치는 선수인데 네. 사바람을 놓치셨어요. 왜 임재영 선수가 이번에 백스핀을 시도를 했을까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까요? 임재영 선수는 제가 네. 알기로 네. 토마호크만큼 백스핀이 정확하십니다. 아 그래서 일부러 네. 그냥 백스핀이 정확하다면 백스핀으로 치시는 게 팡을 두 개로 더 멀리 보니까요. 그리고 게이지도 더 많이 모으고 들어갔고요. 아, 게이지까지? 그렇죠. 4칸, 5칸 보셨나요? 예, 그 정도 본 것 같아요. 자, 백스핀 네. 토마호크, 이거 뭐, 성공하겠죠? 아, 정확하다. 아, 성공합니다. 백성에서 박수가 나와요. 유신재, 멈추지 않는 유신재. 아, 정말 쉬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오늘 본인의 기량을 다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1홀도 성공을 하셨어요. 아, 한창호 선수가 많이 따라가고 있나요? 예, 지금 1홀, 2홀 다 잡고 들어갔고요. 아, 그렇게 3홀로 왔다면 분위기 좋은데요. 지금 몇 칸 정도 보신 건가요? 자, 공유선에 자, 백스핀 토마호크 한창호. 네? 이거 잡으면 자, 좋은 성적으로 바짝 주차할 수 있어요. 자, 좀 긴데요. 자, 이게 지금 홀컵에서 좀 오른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네. 좀 그렇죠. 임재현 선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쉬운 바람에서 성공해도 얼마나 값진 성공입니까만은 해야겠죠. 자, 요 뭐 한 14야드 정도? 예, 어, 정확하셨어요. 아, 뭐, 이번엔 먼저 말했어요. 백성에서 우아하는 아, 이 네. 모양 감사합니다. 아! 아, 홀컵 바로 옆에 0.05야드 옆으로 스치고 지나가면서 아, 놓쳤어요. 임재현 선수. 아, 쉬운데요. 자, 임재훈 선수의 퍼팅 성공합니다. 뭐 버디로라도 네. 마음을 달래야 이글인가요? 네, 네. 이글로라도 마음을 달래야죠. 임재훈 선수도 오늘 경기가 조금 안 풀리는 듯. 유신재 네. 선수가 지금 9언더파로 1위, 그리고 임재훈 선수가 6언더파로 바짝 쫓아가고 계시네요. 아, 지금 객석에는 저희 선수들도 자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오진석 선수도 지금 현재 현장에 같이 자리를 해주셔서 자리하신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한창호 선수 플레이 모습. 한창호 선수 1호도 잘라서. 자, 짧게 많이 잘랐어요. 아, 좋네요. 자, 성공합니다, 네. 한창호. 아, 한창호. 1라운드에서 부진 깨끗하게 씻고 잘해주고 있어요, 한창호 선수. 자, 네, 지금 유신재 선수 11언더파로 1위. 유신, 자, 하얀 점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고요. 자, 김석준 선수의 네. 백스핀 토마호크. 자! 자, 좋았습니다. 성공! 아, 성공했어요! 신재 선수는 지금 15언더파로 계속 1위를 유지하고 계시고요. 네. 자, 다음은 임재웅 선수. 8홀도 바람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같은 홀. 자, 8홀, 8언더. 는 알 수 없지만. 네. 대략 한 0.5 정도 있지 않나, 0.5. 자, 임재영 선수. 자, 어려운 상황, 기울기도 있고, 바람도 어려운 상황에서 홀컵을 향해 공을 날립니다. 자, 좋죠. 홀컵을 긁어주세요. 홀컵이 가렵다 그런 거죠. 자, 지금은, 각도도 커요. 각도도 커요. 한, 약, 위에서 볼까요? 밑에서 볼까요? 10도 미만? 예, 맞습니다. 8도. 70봉? 네. 자, 성공했어요. 자, 어려운 거, 성공을 해내면서 임재훈 선수 경기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 임재훈 선수 깔끔한 마무리 좋았고요. 자, 다음은 송태균 선수의 화면입니다. 자, 침착하게 마지막 샷. 이 실제 골프와 비교해서 황야의 또 좋은 점은 네. 남녀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 그런 것도 참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힘의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네. 어, 남녀가 누구나. 자, 자 어려운 샷. 어려운 샷. 자, 송태균 선수. 아, 또 조금 미세하게 빗나갑니다. 그러나 역시 저것도 메시지라는 거. 그렇죠. 그만큼을 빼고 우리 아내를 사랑해. 라는 이번에는 뭐 아내보다 딸을 좀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자, 샷 성공하면서 송태균 선수 어디 기록을 경기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2라운드 결과 유신재 선수가 18언더파로 1위, 그리고 김석균 선수가 17언더, 한창호 선수가 15언더, 그리고 임재영 선수, 송태균 선수가 14언더파를 기록하셨습니다. 자, 이거 순위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합산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합산 포인트는 유신재 선수가 37언더파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김석균 선수가 34언더파, 그리고 임재영 선수 31언더파, 송태균 한창호 선수 28언더파 기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롱 하나네 한국 방야 리그 유신재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코롱 하나은행 한국오픈 팡야리그 드디어 시상식만을 넘겨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상에는 한빛소프트 온라인 사업팀 윤상진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3위입니다. 임재음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임재음 선수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어서 2위입니다. 김석중 선수입니다. 자, 2위 김석중 선수에게 역시 상장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자, 김석중 선수 축하합니다. 자, 코롱 하나은행 한국은 방야리그 우승 유신재 선수입니다. 유신재 선수 축하드립니다. 자, 유신재 선수에게는 상금이 무려 500만원과 역시 상장이 수여되겠습니다. 유신재 선수 축하드립니다. 아, 유신재 선수 이쪽으로 잘해주시고요. 아, 정말 이 두 달 동안 함께했던 코롱 하나은행 한국 방야리그 긴 여정 끝에 정말 그 쟁쟁하다는 한국 최고수들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신 소감 어떠십니까? 아, 기분 좋고요. 오늘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그냥 약간 운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또 겸손함을 네. 또 잊지 않으세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상금이 굉장히 네. 많으신데 상금은 어디다 쓸 예정이신지 궁금하네요. 우승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가지고요. 아직 어디다 쓸지는 결정. 아, 그럼 돈을 받으실지라고 전혀 생각을 못 제가 하셨다고. 아까 얘기했던 그 국물. 네, 그러면 저한테 뭐 맡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죄송하고요. 어쨌든 유진 선수 정말 멋진 플레이 저희도 잘 봤고요.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보여줄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 여러분들과 이 한일전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Okay. 이거 시야마로 한국까지 왔겠냐고.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라니까. 이건 부숴봐야지잖아요. 당연히 한국이 이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길 것 같아요. 아, 일본이 이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이기죠. 일본이 이겼으면 좋겠죠. 당연히 일본이죠. 일본과 같이 왔어. 코리아 화이팅. 한국 갓고예. 당신들이나 각오하세요. 형, 야.